제가 들려드릴 56번째 책은 헤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입니다. 미국 작가고요. 노벨상 풀리처상을 받았고 살아서 부와 명성을 다 누린 작가였어요. 1910년 이후 미국의 현대문학을 이끈 건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작가들이었어요.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1차 대전으로 인한 사상적 환멸로 희망을 잃고 절망과 허무에 빠진 미국의 젊은 지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들은 대개 1890년대에 태어나서 그들이 나이가 병역 정년기일 때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와 작가 활동을 시작해서 미국 문학을 이끌었어요.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럴드, 또 음향과 분노, 성역을 쓴 윌리엄 포크너, 그리고 헤밍웨이가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해는 다시 떠오른다, 또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딱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헤밍웨이 모든 소설들은 전쟁이 아니라도 허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눈은 전쟁의 허무에서 사회적 문제, 삶과 죽음이 허무로 옮겨가 있는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킬리만자로의 눈은 헤밍웨이 단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고요. 읽을 때마다 뒷맛이 다른 소설입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이 꽤 유명한데요. 그걸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19,710피트, 눈에 뒤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이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 서쪽 봉우리 가까이엔 얼어붙은 표범의 사체가 하나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인공 해리는 작가예요. 그는 일생을 마음껏 즐겼어요. 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 지역의 거물급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갔죠. 끊임없이 여자들을 만났고요. 사랑이거나 혹은 우정, 또 일시적인 만남이 계속됐어요.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이 사람들, 큰 부자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쓰지는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편안함만을 찾으면서 스스로를 경멸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생활이 그의 재능을 점차 우둔하게 만들었고 의욕도 떨어뜨렸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방탕한 건 아니었는데 그건 그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기분 좋게 사람들을 사귀었고 마음껏 즐겼어요. 결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내와 싸운 후 콘스탄티노플로 혼자 갔고 계속 바람을 피웠지만 마음의 고독이 억제되기는커녕 더 심해져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에게 쓸쓸함을 참을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서 아나톨리아로 가는 도중 양귀비 밭을 지나다가 터키 군대가 몰려와 영국 관측 장교와 도망을 친 일도 있었어요. 숨어 있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들을 많이 보았고 파리로 돌아왔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건 말하기도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걸 글로 꼭 쓰겠다고 생각했지만 쓰지는 않았어요. 이후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가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미친 짓을 하지 않고 안락한 가정에 안주하게 되니까 좋았어요. 그러다가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여자에게서 답장이 왔고 그걸 아내가 보게 되면서 그 생활은 끝나버렸죠. 그는 여자들과 보냈던 시간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싸움이 벌어지는 건 무슨 까닭이지 의문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글을 쓴 적은 없었어요. 그것 외에도 얼마든지 쓸 것이 있었고 언젠가 쓸 때가 오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리가 쓰지 못한 건 많았어요. 트라키아를 막 떠나려는 아침, 식사 중 창밖에 불가리아의 산에 눈이 쌓인 것을 보았던 것, 그해 크리스마스에 카우엘타르의 높은 곳에 머물 때 일주일 동안 눈이 내렸고 탈주병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된 발로 눈속을 걸어왔고 그 탈주병에게 털량마를 신켜 도망시켜준 일, 눈보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마들렌 산장에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트럼프 놀이만 했는데 렌트씨가 가진 재산을 몽땅 잃었던 일, 카이제 기병대 소속의 한스와 겨우 내내 스키를 탔던 일, 그 외의 도시들과 장소에서의 경험들도 인상 깊고 마음속에 뚜렷이 남았고 이걸 글로 쓰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안 썼어요. 해리는 사회의 미묘한 변화를 보아왔고 그곳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걸 쓰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또한 쓰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생활에 익숙해졌으나 지쳐갔고 그 즈음에 헬렌을 만납니다. 헬렌은 미인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웠고 그녀의 얼굴을 해리는 좋아했어요. 헬렌은 상당한 독서가에다 승마와 사냥을 좋아했고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비교적 젊었을 때 죽었고 얼마 동안은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몰두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엄마를 덜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독서와 승마, 술에 빠진 건 바로 그때부터였죠. 오후에는 책을 읽으며 위스키 소다를 마셨고 저녁 식사 때 포도주 한 병을 더 마시고 나면 만취해서 잠들어 버리고 마는 식의 생활이 이어졌어요. 애인도 자주 있었는데 첫 애인이 생긴 뒤로는 취해서 잠들 필요가 없었으므로 많이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죽은 남편은 그녀를 지루하게 하지 않았지만 애인들은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때 아이 하나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애인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술도 슬픔을 없애는 마취제가 아니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고독하다는 것을 느꼈고 누군가가 필요했고요. 이번에는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했어요. 그리고 해리를 만났습니다. 헬레는 평소 해리의 작품을 좋아했고 작가로서의 생활을 부러워했어요.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으므로 자기가 시작하려는 새로운 생활을 위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였어요. 해리가 그녀와의 관계를 시작한 건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즐기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밖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유쾌하고 감수성이 풍부했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지 않은 멋진 여자였으므로 그녀와 있는 게 좋았지만 그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나갔고 즐겼으며 많은 곳을 다녔고 파리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옵니다. 해리는 아프리카를 좋아했어요. 거긴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내던 곳이었죠. 그는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고 그 시작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였어요. 마치 권투 선수가 몸에서 지방을 없애기 위해 산중으로 들어가 운동을 하고 훈련하듯 자기 정신을 덮고 있는 지방을 벗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사냥 여행을 다녔는데 어느 날 사냥 도중 영양 한떼가 앞에 있었고 해리는 사진을 찍으려고 앞으로 나가다가 가시에 무릎이 긁혔어요. 무심히 지나친 상처였고 며칠이 지나 가려워서 긁어 상처를 더 냈고 감염이 되어서 상처는 점점 심해져 갔어요. 방부제가 떨어져서 약한 석탄 산액을 사용했는데 그 때문에 모세관이 마비되어서 다리에 궤저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그를 괴롭혔고요. 일어서지도 못한 채 통증과 다가오는 죽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구조를 요청했으나 그들이 캠프는 워낙에 오지어서 시간이 걸릴 게 예상되었어요. 헬레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봤어요. 통증과 썩어가는 다리 냄새 때문에 차라리 다리를 잘라달라는 해리에게 곧 비행기가 올 거라고 다독였어요. 해리는 궤저가 발생한 이래 고통과 공포감보다는 심한 피로와 이것이 종말이라는 분노를 느낍니다. 죽음은 지난 몇 해 동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제 막상 닥치니 차라리 의미가 없어진 듯 했어요. 언젠가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을 때 쓰겠다고 미뤄두었던 것들을 쓰지 않게 되었으며 쓰다가 실패할 경우도 이제는 없을 것이었죠. 헬레는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해리가 좋아하는 파리에 더 있었더라면, 뭔가 모자라 보이는 키쿠요족 운전사 대신에 훌륭한 기사를 두었더라면 이 상태를 미리 살필 수 있었을 것인데 왠지 아프리카는 오고 싶지 않았으며 차라리 헝가리로 사냥여행을 떠났더라면 하는 식의 후회를 계속했어요. 해리는 그녀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아프게 하려 했지만 그녀는 심각하게 듣지 않았고요. 또 어느 날은 이제껏 당신처럼 사랑했던 여자는 없었다는 말도 합니다. 그는 거짓말이 버릇이 되었고 그 거짓말로 지금까지 빵과 버터를 벌어왔어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은 진실을 이야기할 때보다 여자들에게 효과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이야기할 만한 진실이 없었다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주변엔 온갖 거짓들만 난무했었으며 그건 습관이 되어버리게 했어요. 지금 해리는 죽음이 보이고 아무것도 남기고 가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다와 사랑한다는 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서 왔다 갔다 되풀이하고 있는 거였어요. 헬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친절한 시중꾼이기도 했고 그의 재능의 파괴자이기도 한 그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마음속에서는 너의 재능은 네 스스로 파괴한 거라는 외침이 더 크게 들리기도 했어요. 그녀를 비난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모든 건 그동안 나태와 안일과 속물근성, 교만과 편견, 그 밖의 온갖 재능을 망치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자신 탓이었죠. 그의 재능이란 실제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이었어요. 해리는 그동안 돈 많은 여자들을 사귀었고 새로 사귀는 여자는 항상 먼저 여자보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여자들 중 가장 돈이 많은 헬레는 과거에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있고 애인도 여럿 있었지만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했고 지금의 그를 한 작가로서 남성으로서 벗으로서
또는 자랑거리의 재산으로서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였어요. 헬렌은 먹을 걸 마련하기 위해 사냥을 다녀왔고 숫, 양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에게 감자, 크림을 넣어서 수프를 끓여주겠다고 했어요. 한잠 자고 일어난 해리가 기분이 좋아 보이자 그녀는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비행기가 꼭 올 거라고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했었어요. 비행기가 오면 마을에 가서 다리를 치료하고 말다툼 같은 건 하지 말고 근사하게 살자고 합니다. 저녁이 되었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수프를 해리는 먹었어요. 갑자기 글이 쓰고 싶어졌고 헬렌에게 받아쓰게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머릿속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파리에 대해서도 쓴 적이 없었고 포크 집안의 고약한 영감에 관한 얘기도 생각났어요. 그 고장의 이야기라면 소재가 적어도 스무 개쯤은 있었죠. 그러나 자신이 무슨 까닭으로 그걸 쓰지 않았던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지만 고통은 두려웠어요. 오래전 전쟁에 나갔을 때 일이 생각났어요. 척탄병 장교인 윌리엄슨이 철조망을 뚫고 참호로 들어가다가 독일군 순찰병이 던진 수류탄에 맞은 일이 있었어요. 그는 말도 안 되는 허풍을 치는 버릇이 있었지만 용감하고 훌륭한 장교였어요. 그의 몸에서 내장이 튀어나와 철조망에 걸려서 그를 끌어당길 때 전우들은 내장을 잘라내야만 했고 그는 제발 쏴달라고 해리에게 애원했어요. 언젠가 그들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는 문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적당한 시기가 오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해리가 간직해 두었던 모르핀 알약을 전부 쏟아부어도 윌리엄슨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모르핀의 효력도 그에겐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해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인식시켰어요. 그는 모든 것이 지겨운 것처럼 이제 죽음도 지겨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다가와 침대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있어서 죽음이 입김이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건 형상도 없고 다만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죽음은 고약한 냄새를 풍겼고 그를 무겁게 압박해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꿈을 꿉니다. 옛 친구인 캠프톤 대장이 비행기로 그를 데리러 왔어요. 그를 실은 비행기는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멀리 펼쳐져 있는 평원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냇물이 보였고 얼룩말들이 보였어요. 녹색의 숲으로 울창한 산맥을 넘어 대나무가 무성한 비탈진 산 위를 날았고 거길 지나자 언덕이 낮아지고 평원이 나타났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비행기는 상승했고 동쪽을 향해 날고 있는 듯 했다. 잠시 뒤 비행기의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마치 폭포 속을 뚫고 나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곳을 빠져나왔다. 캠프톤은 뒤를 돌아보면서 싱긋 웃고 손가락으로 멀리 가리켰다. 그곳에는 전 세계인 양 폭이 넓은 거대하고도 높은 킬리만자로의 네모진 꼭대기가 햇빛을 받아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게해 보였다. 순간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헬렌은 롱 아일랜드의 집에 있는 꿈을 꾸다가 하이에나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불안감이 밀려와 해리가 잠든 침대를 보았죠. 해리는 몸뚱이는 그대로 있었지만 다친 다리가 침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여러 차례 음성을 높여가며 그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도 없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대륙은 뜨겁지만 산의 정상은 만년설에 덮여 있어요. 기상학적으로는 설명이 된다 해도 아이러니하죠. 알 수 없는 진실 같은. 해리는 쓰지 않은 자신의 재능과 살았던 날들에 대한 회한이 죽음을 앞두자 밀려들었어요. 즐기면서도 알 수 없었던 진실들. 진실이 없어서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지만 알고자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아는 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시간에 몸을 맡기고 이끄는 욕망을 따라가면서도 아는 게 두렵다는 것. 그게 바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남과의 또 나와의 약속들, 못 간 곳들, 미처 챙기지 못한 처신들, 낯장으로 쌓여있는 한 무더기 사진들, 미진하게 끝나버린 지인과의 관계, 해내지 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나의 꿈, 시간은 앞으로만 내달리는데 마음은 이도저도 아니게 추조한 것, 후회도 미련도 덧없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겠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파국 앞에서는 그저 회 안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생이겠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뜨거운 대륙인데 위로만 올라가 눈 속에서 얼어 죽은 표범은 방향을 돌리지 못한 아쉬움 가득한 우리 같은 존재일 겁니다. 가본 적 없는 산, 예측하지 못한 정상의 하얀 눈. 해리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회안을 덮을 만큼의 비현실적인 곳.
죽으면서도 피하고 싶은 건 아쉬움 가득한 나의 지난 시간들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